안녕하세요. 송파구의회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의회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4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4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4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안성화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의 중요성을 전하며 부정발전을 도모하는 회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7대 후반기 본구성 이후 처음 개회하는 의미 있는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부정발전을 도모하는 수례의 두 바퀴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두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서로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제 적소에 사용되도록 하는 등 물로 뛰며 씨를 뿌린다면 송파 국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신지 않습니다. 이번 242회 임시회에서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논의됐으며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된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는 2016년도 주요 업무 보고 및 의안 심사가 진행됐는데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가락 3익 맨션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잠실 우성 4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잠실 주공 5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 계획 결정 변경안을 심사했습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에서는 총 11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서울시는 기반 단계에서 탄천 나들로 일부 패스를 제시했으나 송파구가 이견이 없었다는 주장이고 송파구는 서울시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송파구안을 미반영하여 의견수렴 기회가 부족했다는 입장으로 주민대표들은 탄천 나들목 4개 통로를 유지하는 안이다.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방안을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최적의 안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심초사는 집행부의 고충 또한 이루 말할 수는 없겠으나 요즘 관심 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최근 송파구에서 마치 현수막 경연이나 페스티벌을 벌이는 듯한 광경을 쉽게 전하면서 지금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직영과 민간 이탁화 4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작년 1년간 사고를 경험한 환경미화원은 22.4%인 99%로 나타나 사고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고 예방과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보호대책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직결급선 방식이란 지하저수저와 옥상물탱크를 거치지 않고 우회해 수돗물을 급수하는 방식으로 부스터펌프를 사용해 배수관에서 수돗물을 각 가정까지 직접 끌어올려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부족한 예산 때문에 정작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부서마다 크고 작은 각종 행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행사에 충당되는 예산은 결국 하천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관리 예산에서 빠져나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반납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도 않고 현금으로도 교환할 수 없으므로 전액 소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편성 예산이 불용으로 처리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선착순 무료 발급이라 발급만 받고는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실제 필요한 대상자에게 문화적 혜택의 기회를 뺏는 것이란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르신 도시에서 임시도로를 거쳐 아이코리아를 지나 장지역 방향 충북로로 좌회전하게 되면 이미 출퇴근 시간대에 2-300m에 이르는 정체 차량으로 인해 장지교의 사거리가 마비되어버린 상황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또 아이코리아를 지나 우회전하게 되면 하잉타운 1단지를 끼고 송유리에 접어들어 문종중학교 사거리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 또한
100m 짧은 거리에 기존의 충민로길, 새만로길, 송일호 31길 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차량들로 뒤엉켜 교통정체로 이미 화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이 원하는 곳에 항상 함께하겠다는 약속은 지역구 의원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말하고 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참석을 하지 못한 나름의 사정은 있었습니다. 이날 이 시간 송파구의 7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고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회를 대표해서 안성화의 부의장님과 박인석 부의장님이 집회 장소를 찾았지만 집회는 이미 시작되었기에 먼 발치에서 지켜만 보고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한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및 인천시는 수도권 대기 관련 근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8월 4일 협약서를 체결하고 수도권 대기 관리 근역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를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일제히 내보낸 바 있습니다. 마동 조선이 사회적으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발빠른 임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는 사용 검사에 따른 재반 복규, 규정, 구간 이행 상태 등을 잘 검토하고 교통 영향 평가는 개인 시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는지 다수 민원은 잘 해결되었는지 신속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자체 회생에서 실패하며 점점 최저 기록으로 치닫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김영단 법의 시행으로 강제 치유나가 부끄러운 불명예의 탈출을 기대하며 송파구의 추속한 신뢰 회복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의안 심사와 5분 자유 발언 등으로 분주했던 제24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는 9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중기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